i7 CPU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온몸으로 느끼고 싶다면, 엔비디아의 화려한 그래픽 기술을 만끽하고 싶다면, 거기에 게임에 특화된 사운드와 디스플레이의 몸소리 치고 싶다면 지금 여기를 주목하세요. ASUS. ASUS입니다. ASUS라고요. 이 ASUS GO6JK CN073H는 한마디로 스펙 깡패입니다. 스펙 건달이에요. 장난치면 혼쭐날 것 같습니다. 윈도우 8.1 운영체제 탑재는 베이스로 깔고 시작하네요. 핫셀코어 i7 CPU에 DDR3 16GB 램 메모리를 장착했습니다. 이 떡 벌어지는, 아! 거기 턱 빠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전작에 비해 최대 35%가량의 성능 향상. 으흐, 경쟁사들은 어쩌라고. 상대방 생각해보니 제가 왜 소주가 땡길까요? 피직스 등 엔비디아의 고급 그래픽 기술로 뛰어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정도면, 아, 게이밍 노트북이구나 하셔야죠. 맞죠? 디자인도 강렬한 레드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묘한 분위기로 공기마저 숨죽이는 느낌입니다. 아무튼 15.6평 디스플레이를 채택한 만큼 넉넉한 일루미네이티드 치클릭 키보드도 매력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화면은 FHD 해상도까지 지원하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몸소리 칠 시간입니다. 3강체제 오디오를 자랑하죠. 하나는 독립된 외장 서브우퍼, 또 하나는 소닉 마스터 프리미엄, 마지막으로 비에노 아이스파워가 쿵짝쿵짝 짝꿍 내준 상태입니다. 1TB의 충분한 저장 공간과 블루투스 4.0, USB 3.0, HD 웹캠은 기본인데요. 없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고요? 스펙 깡패거든요. 너무 많은 걸 혼자 독차지하는 것 같아 부러워 죽겠어요. 여자의 변신은 무제라고 하던데, 노트북의 발전도 무제인가요? 나 지금 무슨 말하니? 아무튼 저에게 게이밍 노트북의 신세계를 맛보여준 깡패 G56JK에게 심심한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12월 다나와 표지 노트북이었고요. 새해에는 우리 또 만나길 바랄게요. 안녕, 올라갈게요.